안녕하세요.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반재상입니다. 일단 축소수술을 하고 나면은 상처가 빨리 안 낫는 분들이 계세요. 좀 늦게 낫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과 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상처가 늦게 낫는 부분들은 빨리 이렇게 다시 봉합을 하거나 치료들을 빨리 하는 것이 좋고요. 살이 이제 낫고 나면 그때부터는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연고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. 이제 실밥 뽑으면서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. 보통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 2, 3주 차때 레이저 치료를 하고요. 상처가 다 나으면 그때부터는 실리콘 시트라든가 실리콘 연고라든가 이런 걸 써서 상처가 튀어 오르는 거를 막고, 흉터관리 방법 중에 이제 젤 시트라고 있는데, 간단하게 말하면 실리콘을 이용하여 흉터 부분을 압박하는 겁니다. 섬유 아세포라는 그런 세포에서 이제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고 조직이 과다하게 만들어지면 뿌리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,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리콘 시트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실리콘 시트가 이렇게 흉을 눌러줍니다. 압박을 하게 되고 콜라겐 생성을 좀 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흉이 좀 매끈하게 낫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예방적으로 많이 씁니다. 가슴 수술 아니면 뭐 다른 수술이든 흉터가 이렇게 두꺼워져서 붉어져 나오면은 이제 그게 제일 보기가 싫거든요. 이제 그거를 예방한 목적으로 이런 실리콘 슈트 이런 걸 사용하게 되죠. 흉터가 두꺼워지는 것을 예방한다는 거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잖아요. 근데 너무 많이 쓰시면 콜라겐이 생성이 만약에 적게 된다, 그럼 상처가 안 붙습니다. 그래가지고 상처가 까지거나 아니면 벌어지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연고나 시트를 쓸 때는 자기 상처의 상태를 봐가면서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고요. 까지거나 아니면 좀 따갑거나 이러시면은 한동안 쉬셔야 되는 겁니다. 실제로 가슴 축소 수술 같은 경우는 보정 속옷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스포츠 브라 같은 경우는 가슴이 좀 처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수술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가슴 축소 수술은 그렇게 아픈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. 확대 수술보다 훨씬 덜 아프고요. 통증이 심한 날은 하루 정도입니다. 그 다음부터는 뻐근한 통증 뭐 이런 정도이고,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통 한 3, 4일 정도 참을 수 없는 그런 심한 통증은 없습니다.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사이에 제거하기 시작합니다.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혹은 세 번에? 네, 보통 그렇게 합니다. 보통은 유륜 주변을 제일 먼저 제거를 하고요. 보이는 데부터 먼저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은 뭐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.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피주머니 한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대부분은 제거합니다. 필요한 이유는 뭐? 사람에서 나오는 피 같은 것들이 고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주머니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고인 피를 바깥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그 공간이 적고 그다음 출혈량이 적으면은 피주머니를 안 하기도 합니다. 샤워나 목욕은 보통 수술하고 나서 실밥 뽑고 한 2, 3일 정도 지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. 소독은 수술 후부터 한 이틀에 한 번 정도에서 3일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. 보통 걷기나 달리기 뭐 이런 운동은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가능하고요. 과격한 운동은 보통 4주 정도 지나면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. 술이나 담배는 보통 2, 3주 정도 피하시는 걸 권합니다. 사실 가슴 축소 수술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, 수술하고 나서 그 가슴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하시지만 변수가 있다면은 흉터거든요.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흉터가 정말 적게 남을지 좀 많이 남을지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체질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. 수술을 아무리 잘해놔도 흉터가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흉터를 정확히 어느 정도 남을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수술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수술을 한 뒤에는 흉이라는 거는 초반 수술 끝나고 나서 실밥을 제거한 뒤에 한 2주에서부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까지가 흉터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자기 수술한 의사 선생님과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. 좀 자주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과 좀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내가 문제가 없는지를 자꾸 확인받고 이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